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이 기천태와 천집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주역을 모르는 사람도 이 천집이와 지천태괘는 이해를 하면은 아 주역이 뭔가 있나 보다라고 감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뭐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자연계에서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돼야 안정이 되고 평화가 되고 행복이 되는 걸로 다 알지 이걸 거꾸로 든 거를 오히려 지천태라고 해놨잖아요. 거꾸로 든 거를 말도 안 된다라고 처음에 한다고 이 주역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서양 철학이나 주역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보고 이게 둘 이게 천과 지고 여기 지고 천이면 어떤 게 좋은 게냐 하면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100%가 다 이게 좋은 게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좋은 게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세계는 그게 좋은 게인데요? 어떤 게요? 그쪽에요. 밑에 그 있는 거 집전계. 이게? 예. 이게 더 좋은 게라고 그래? 21세기는 현대 이제 여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어요. 아니 그런 의미로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의미인데 일단 그 천과 지가 거꾸로 뒤집혔으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의미도 되고 전혀 이것이 안정적이지 않은데도 왜 주역은 이거를 천지비와 지천태로 정반대로 했냐는 거죠. 원래는 천지태 해갖고 지천비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바로 서양 철학이나 서양 과학은 거의다가 천지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역만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서양 애들은 이 한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지난번에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은 제가 오늘 또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일곱 개잖아요, 좌석이. 거기 전부 여자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 좋았겠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할머니부터 어릴 때까지 쫙 펼쳐졌어요, 여자가. 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괴잖아요. 응? 여성만 딱 돼 있다. 또 바로 옆에 보면 또 남자만 딱 쫙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그 지하철 앞에 있는 경우는 천태만 사우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다양한 경우 수가 누구에 의해서 보여지냐면 여기 내가 앉아있는 내가 눈에 떠야 여섯 명인지 역한에는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여섯 명이라고 하고 주가 이 여기 여섯 이게 표라고 봐도 마찬가지야. 이 관철한 거 아니에요. 주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고 주와 역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주와 역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에 관한 나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이 대상도 되질 않는다는 게 이걸 바라볼 때 전부 이것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바로 이 보이는 세계 눈에 띄는 세계만을 일단 방점을 뒀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데카르트가 잠시 아니다 이거를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것조차 의심하는 존재인 이 주가 무엇인가 다른 존재다 해갖고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갖고 칸트니 헤겔이니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헤겔이 딱 가보니까 해결이 와버리니까 이게 독일서 자식들 너무 이 관념론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결국 뭐냐면 주를 찾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진 거예요. 왜? 주 말고 이 객관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니들 왜 또 자꾸 주만 찾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최초의 환자가 누구겠어요? 서양에서. 이게 해결까지 이 관념론 철학으로 너무 주관 위주로 흘러버리니까 니들 이거 정신 차려야 돼 해갖고 이거를 또 부인하는 이게 여기에요 이게 이걸 또 부인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그게 바로 그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근데 마르크스의 스승이 포이엘 바하라고, 포이엘. 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다음에라도 서양에서 그 얘기하더라도 포이엘 바. 걔네 모를 거야. 포이엘 바가 니들 웃기지 마, 이거 주관만 따지지 마. 그 걔가 한 말이 또 너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독일어로 만 하면 인간이잖아요, 만. 만 미스트. 왔어. 만. 이 발음이 같아요. 이스트, 이스트. 요거는 S가 두 개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인간은 결국 인간이 먹는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지금 우주에 진짜 있는 건 네가 바로 맨날 먹고 있는 그거, 그거 말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먹는 거 없이 지금 이 준이 뭐니 다 존재하지 않잖아요, 먹는 거. 네가 좋은 객관을 부인하고 싶으면 먹는 것도 한번 부인해봐라. 그럼 이틀도 못 가서 다 이거 죽이 어디서 이 죽아. 그러니까 먹는 거, 존재를 먹는 걸로 등가를 포이엘바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주관을 엄청나게 확대시켜서 어디까지 확대시켰어요, 주관을. 절대로까지. 그게 정신현상에서 절대정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절대정신. 정신은 분명히 주관을 뜻하잖아요, 나.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압솔루테 가이스트 해갖고 절대란 말을 붙여놔버렸어요. 이 주관을, 신적인 이 절대라는 말은 절대자밖에 못 쓰잖아요. 이게 이 우주는 전부 뭐예요? 상대적인 세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정신을, 마음을 절대로 붙여놓으니까 주관이 뭐가 됐어요? 주관이 객관이 아니고 주관이 해결에 의해서 주관이 절대로 승격된 거예요. 절대. 주관을 찾자 하다가 해결에 이르러서 절대성을 띈 거예요. 그랬더니 절대성을 띄니까 이제 반론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계가 너 왜 무시해 해갖고 바로 마니스트 해갖고 먹는 것이 무시하지 말라 해갖고 이제 이거를 이 포이엘 바의 말을 듣고 맞아 해갖고 혼놈이 누구예요? 바로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가 이거 유물론이 결국 정신을 절대화시키니까 반동이 생겨버려요. 반동이. 이 반동이라는 것을 주역에서는 굉장히 중시적이잖아요. 반동이 언제 생겨요? 극을 달릴 때 반동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번에는 말이에요. 선거가 웃기대요. 그 뭐 왜 그러냐 했더니 사전투표라는 게 있대요. 예.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 만약에 이 집권당에 대가리가 있다는 게 상상도 못할 짓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항상 집권당은 선거에 불리하게 돼 있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뭘 했으니까 못한 것만 눈에 띄, 잘한 게 눈에 띕니까? 그리고 못한 거 갖고 저놈의 새끼를 두고 보자 해갖고 투표에 발표해야 되잖아요. 젊은 애들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애들을 투표를 안 시키려고 불어 집권당에서 어렵게 하죠. 투표를 적게 하려고 젊은 이 온갖 조작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5년 단임되다가 이 정치력도 없는 대통령들이 많아갖고 집권당이 뭐 꼭 이겨야 된다는 것도 없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그 저도 저 엊그저께인가 그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니요. 야 이거 완전히 기가 막혀. 내가 한번 불어해본 거예요. 이거 막 사전투표가 어떤 건가 했더니 세상에 딱 가자마자 주민등록증만 다른 지역에 관계없이 예. 딱 주자마자 저 계산기에서 쫙 여섯 명이 투표용지가 쫙 나오는 거야. 이야 이거 좋은 세상이다. 그냥 거기서 그냥 투표 딱 하고 나오니까 아무 데서나. 예. 난 아무 데서나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수피 홍제가 다 틀릴 테고 어떻게 다 되냐 그랬더니 바로 해갖고 나오는데 단 길 지나다가 아무 선 가서 딱 선거하고 나오니 얼마나 편리해요. 그럼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어떤 바보가 이런 정책을 제안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항상 집권당이 불력에 있거든. 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게 국회 사무처에서 바라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자충수를 원래 집권당들이 칼 거를 잡고 있으니까 이걸 제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머저리들이 이걸 제안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결과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젊은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반구리, 반골, 반동. 얘들이 특징은 반동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보수는 나이가 40, 50 넘어야 되고 20대, 30대 뒤집어 없는 게 얘들은 핵심이에요. 뒤집어 없지 않으면 지들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반동이 항상 그걸 달릴 때 나와요. 근데 요번에 제가 그 참 이 명리학하고 이제 천문을 해서 그런지 요번에 안대희 씨 네. 그분이 또 중학교 선배예요. 제가 이제 명리학 이거 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작년이구나 그 한 새누리당 할 때 2년이 돼서 봐주기도 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김영준 씨는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두 번이 다 낙마했잖아요. 근데 안대희 씨는 참 내가 안 됐다 한 게 김영준 씨는 제가 그 국보의 저기 이제 여기죠. 삼청동에 그렇게 가서 6번 하지 말고 3개월 후에 뭐든지 중임을 맡으시면 하려고 그렇게 했다니 핸드폰도 안 받고 세상에 거기 입구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웃기는 놈들이 얘들이 교류를 맨날 얘기하면서 소통을 안 시켜요. 지들끼리만 논다니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번에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미리 이게 돼서 아 여기 혹시 어떨 건가라고 저한테 물어봤던 틀렸어요. 근데 놀랍게 김영준 씨는 그 별들 이런 나쁜 흉성이 많은데 알골이라고 아주 진짜 나쁜 별을 닦고 그 안대희 씨는 알데바라는 데 황소자리 왼쪽 눈에 황소자리 구도에 알데바라는 별이 있어요. 이 별을 확 담고요. 그것도 지난달에 그럼 그 영향력이 앞뒤로 1-2개월씩 가요. 근데 이거는 참 신기할 정도 이렇게 흉성을 담으면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재앙이 와요. 만약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도 그때는 갑자기 뭔 일이 생겨요. 근데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좀 질문하면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건 좀 벗어난 얘기인데 아니 그거 다 관계 네. 올해는 명왕성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해 수많은 애들이 태어날 텐데 전 세계에서. 아 전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명왕성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네. 해와 달과 목성, 금성이 강력한 위치에 있어 명왕성 힘이 발휘를 못해요. 근데 이런 좋은 별들이 별 볼일 없는 상태에서 명왕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거의 이제 빈사 상태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지천태와 천지비라는 이 괴가 천문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지난번에 9번까지 나갔잖아요. 그 이 본체론 이건 현상론이고 64학에는 현상론이에요. 지난번까지 9번까지 온 거는 본체론이란 말이에요. 0123 소위 얘기도 천구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번을 안 했는데 이제 10번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것이 바로 천지비 지천태에서 의심된 게 이게 뭐냐면 괴가 소식계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소식계에 요게 이렇게 양이 차곡차곡차곡 늘어나고 음이 하나씩 늘어나고 오는 거를 주역에서 12소식계라고 그래요. 소식계 이게 이제 요게 뭐예요. 요게 나타날 소 요건 사라질 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게 뭐예요? 뉴스.
그래서 소식, 뭐 좋은 소식 없을까 봐 이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나타나고 사라지고거든요. 이 소식계가 음양으로 가장 잘 나타나죠. 이 1년 12달이 양이 하나씩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네 개 생기고 하면서 계절이 변화가 정확하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지비와 지천태가 각각 한 계절, 한 그 달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 천문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전부 선배인데다가 제가 명리학을 천문주역으로 하니까 이제 보게 됐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철학에는 철맹달 철부지예요,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원균은 천하 명장이잖아요. 돌진 앞으로 선죽 제인, 그 군인이 뭐 딸이 완전은 어딨어요. 그런데 원균이 천하 명장인데 실제 명장은 이순신이었잖아요. 이순신은 그때 볼 때는 겁쟁이였어요. 저 임금이 나가라는데 안 가고 패빌 도구 뭐 쏴라 해도 뭐 공격해도 그냥 안 오고 그냥 이순신 장군이 그는 타이밍 보느라고 조금 더 이러는 것만 했지 돌기가 불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철학 아닙니까? 철학. 과학이 아니고 때를 아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배층들이 철학이 전무예요. 특히 법학도들은 철학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연은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 아주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연의 이치를 종합해서 철학이 나오는 건데 자연 철학 정도는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 박근혜나 그 이 김기춘이니 이 우리 배들이 왜 그래? 나는 좀 철학을 모르면 아니 수연해요. 철학을 모르는 철부지인데 봐요. 철학이 종교와 과학을 이어주는 중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색이에요. 사색. 사색을 안 하면 종교도 붕 떠갖고 유병언이 같은 놈만 나오고 과학도 이것만 뚝뚝은 저기 뭐냐 아인슈타인 같이 저 뭐냐 그 원자폭탄 하나 만들어 놓지 프랑켄슈타인이 바로 또 그 더 적절한 얘기예요. 프랑켄슈타인이지 철학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색 아닙니까? 사색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종교는 자칫하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과학은 생각을 가급적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실험관찰을 위주로 하잖아요. 철학이 없는 시대 철부지들만 양산돼 갖고 지금 저 선거 아까 그 제도 그것도 철부지들이 열어질 거예요. 그럼 정치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집에 지금 제가 왜 유해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보혈 바가 보는 것은 믿는 거라고 아니고 먹는 것이 바퀴로다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관념론 따져갖고 해결말 듣고 아 내가 우주의 절대자야 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별거 아니거든. 금방 와닿죠. 네. 먹는 것이 진짜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마르크스가 할 때는 빈부이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증법이라는 이 주역의 핵심 사상이 나와갖고 노동 지금 이 역사를 전부 양자의 대립과 투쟁으로 본 것만은 정확한 거죠. 가진 자와 없는 자 항상 이렇게 지배자와 비지배자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까지는 틀림없는 거예요. 뭐에서 배웠어요 이 결국 마르크스가 푸이엘바하가 바로 변증법 나온 거란 말이에요. 변증법은 말로만 바꿨지 실은 음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합이 음향이 있지 않아요. 이거 해놓고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저희 자본주의가 나왔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결국은 깨지고 공산주의로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러시아나 이런 데가 자본주의가 된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 어디예요? 미국.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미국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리니까 이제 반동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반동. 그러면 빨리 변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극단으로 나가면 빨리 변동을 생겨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지 말고 반동이 안 생기게 자꾸 조금씩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반동 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승자 독식이 아니고 승자 어떻게 해야 돼? 승자가 제가 이제 이게 바로 철학적인 명제에서밖에 안 나와요. 승자 독식은 마치 뭐냐면 미스코리아에서 1등을 안 만들어 놓고 1등을 10명 정도 만들어 놓는다는 발상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관심 누가 두겠냐? 그러니까 아무도 재미없어 해.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무엇인가 중대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10명이게 되면 그렇게 피부림 나게 그 돈 내고 지랄하겠어요? 조금 나아지죠, 경쟁이. 그 다음에 제가 저 고등학교 때 미스 코리아를 봤어요. 뭐 고등학교 때 저희가 아니지. 지금 내가 그런 거 하고 앉았으면 뭔데 20대, 30대 당연한 거죠. 야, 그런데 장축 체육관인데 그걸 딱 끝나고 나서 뒤에를 가봤어요. 뒤에.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패배 현자들. 야, 그 여자들 진짜 무섭대. 그 이렇게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막 집어 던지는다. 발을 밟어. 야, 이게 이 미녀들은 뭐 좀 포악한 면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반동이 심해. 막 그래서 제가 짓밟은 거 하나를 제가 집에다 고이 모셔놨어요. 지금 농장에 아주 보물처럼 한 30년 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핵심이 뭐냐, 반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달리면. 그래서 주역은 항상 극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 하니까. 그러니까 승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독식이 아니라 반식을 해야 돼요. 반만 먹어야 돼요. 반만. 근데 지금 반 안 먹잖아요. 독식도 부족해갖고 더 먹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저 지천태와 천지비괴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건 뭐냐면 여기 승자 반식에 관한 얘기예요. 결국. 자, 천과 지가 제가 이제 이거 보이세요? 이게 유물론과 유심론에도 거의 완결되지. 자, 하늘은 지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이 딱 없다면 우리는 지하 속에서 지렁이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지렁이. 근데 지렁이들도 공간이 있어요. 개들이. 이거 있죠. 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없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지하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지만 여기 지표면 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삶이 있는 건데 지렁이들이 이 나는 애들은 그냥 흙 속에서 꽉 묶여 사는 줄 알았더니 지렁이 가는 곳에 구멍이 송송 뚫려갖고 바람구멍을 만들어요. 이 바람구멍이 이게 생명선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바람이 안 통해 갖고 뿌리들이 다 죽잖아요. 핵심이 뭐냐, 지천태에서 의미하는 천이 땅이 없으면 우주는 물론 끝나지만 천이 반드시 개입을 해야 생명이 딱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지비라는 걸로 딱 표현될 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도 교류된 흔적이 안 보이는 거죠. 교류의 흔적 주고받는 게 없잖아요. 전혀. 이 천지비가 돼 있는 별들이 어떤 게예요? 지구 말고에 수십 사 지금 저 몇 개라 하더라? 뭐 10에 조 단위도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항성 행성이 있는데 놀랍게 저기 예. 놀랍게 천지비로 다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이 교류되고 있는 모습을 피우는 게 바로 지천태예요. 이거는 천지는 자 봐요. 하늘은 왜 10에 10승이나 되는 별들 중에 확률로 100개 지금 지구 100개 이게 교류가 안 돼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신비 중에 신비고 극치 중에 극치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구에서 사는 거 숨 쉬는 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기적이다. 은총이고. 은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시 여기면 세상에 행복 그렇게 별로 없어요. 숨 쉬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면 기타 이 기타 등등들은 전부 뭐가 돼요? 엄청난 행복의 행복 플러스가 되는 거죠. A 플러스가 되고요. A 플러스가 A 뿌리 다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 그 같은. 네, 그러니까 그 우주에 갔다 오고 나서 그 푸른색 지구가 너무나 아름답고 행운이라고 나는 행운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구의 발견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발견. 그 지구에 이렇게 이 우주에서 이렇게 확률이 어려운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 이 하나만 갖고 뭐를 느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쁨. 근데 기쁨 중에 그 기쁨의 차원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좋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극의 단계에 있을 때의 기쁨은 뭐라고 그랬죠? 무극의 단계 의미가 다 틀려요. 무극의 단계는 우주가 처음에 본체 있을 때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바로 2014년 오늘 여기까지 다 흘렀어요. 기쁨이라는 그 근데 한자로는 이게 다 달리 표현돼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 무극의 상태에서 그 자체로 그냥 기쁜 마음 이걸 뭐라 그랬어요? 환희. 아, 아주 진짜 늦게 오셔도 오늘 환희는 바로 나오세요. 환희. 환희의 이 기쁘란 자고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환희 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환희 송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인도 철학에서 뭐라고 했죠? 인도 철학 용어로. 인도 철학은 있잖아요. 네? 열반. 그건 이제 불교. 불교에서 번역한 거고. 제가 전화. 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한 거고, 인도 철학에서는 달리 부른다. 그게 원어예요, 원어. 시트, 사트. 안 한다. 안 한다. 존재, 시트, 사트, 의식. 존재, 의식, 휘열이라고. 본체를 휘열로 잡았다니까요. 의식으로 잡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실은. 이 최초의 무극의 본체를. 근데 기쁨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고, 안 한다가 환인데 이거는 바로 절대 후열이에요. 절대. 절대성이요. 조건부가 아니라 이제 태극에 오면 이 기쁨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진공 묘유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태극. 태극에서는 이 기쁨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환인가? 생각 안 나요? 요게 바로 후열. 휘자를 연결되고 기쁠 열이 나와요. 이거는 그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얻어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와 객이 하나가 될 때만 이게 돼요. 주와 객으로 지금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주화하든지 객체 주화 또는 주체를 객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객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객체를 좋아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사들이 그지 터잖아요, 선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좋아시키잖아요. 나름 만들어요. 그 선사들이
주로 눈 딱 감고 그냥 발만 대서도 면벽하고 한 게 뭐냐면 이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주화, 나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주체를 개코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객체 좋아하는 선사들이 하는 방법이고 방송사. 주체 객화를 해야 태극의 흐열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체 객화는 누가 하냐? 네? 주체 객화는요 자기를 망하모라. 이게 망하모라 자기를 있는 거 이거 이걸로서도 마찬가지인데 몰라 이게 뭐냐면 글씨 딱 쓸 때 그림 그릴 때 뭘 열심히 할 때 자기가 있어요? 내가 깜마 없어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할 때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무아보라가 되죠. 그런데 더 꼭 술을 먹어야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체 객화의 휘열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나와 내가 분리된 세상에서는 항상 이 주는 객화의 객에 대해서 끌려가거나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객체를 좋아하는 작업으로 참선을 하는 거고 서예가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객 속에 집어넣어갖고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주체 객화예요. 이것이 의도되는 게 흥열이에요. 흥열. 근데 음양의 단계로 가면 뭐가 돼 이게? 흥열이 아니고 음양 이게 이용 일위 하는 게 흥열이 뭘로 바뀌어요? 이 용어가 틀려요. 일단 유열이라고 해요. 유열.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이게 뭐냐면 같을 기쁠 유자인데 그 엄격한 차이는 결국은 자기가 의미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음양의 차이에서는 음이 시기에 음을 받아들이고 양이 시기에 양을 받아들이고 음일 때 양을 준비하고 항상 뭐예요? 때에 맞는 삶을 갖는 것이 유열된 삶이에요. 여시 해행 소식 여시 소식 전부 때의 음양에 맞아야 유열이 생겨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룡화복이지. 아, 없어서 언어가 나와요. 관일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통화볼륨만 돼요. 제가 전화 안 오게 할게요. 아주 이 벨소리 볼륨을 낮춰야 되는데 아까 통화볼륨 뭐하고 했는데 아까도 했지만 이게 골칫덩어리요. 사실 아주 없는 세상에 그 제가 어제 이용을 잘하면은 그게 비서입니다. 맞아 이거 여기서 배우세요. 아니 제가 오직했으면 그 농장에서 나왔다가 이거 가지러 또 돌아가겠어요. 뛰어서 아 근데 놓고 오면 전화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만큼 전화가 또 많이 와가. 아 이거 약초만 두면 제가 전화인데 주문 지금 저 오늘 오다가는 소백산 한우라고 소백산에서 진짜 그 한우 하는 분들인데 이분이 약초만두 킬러가 된 거예요. 그런 서는 말이 약초만두와 소백산 한우를 아프자. 교환하자. 당신 머리 진짜 잘 썼다. 그렇잖아도 우리 애들은 고기가 필요하고 나도 이 정확하게 10분의 1이지 10분의 1. 이거 이상 먹으면 문제입니다. 현재 진화론자들이 학자들이 인간은 고기를 10분의 1을 먹음으로써 두뇌가 발달되고 등치가 좋아지고 여자들이 물찬 재미가 든 건 사실이다. 근데 10분의 넘어가면. 2를 넘어가면 대장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암으로 바뀐다. 아. 그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저 옛날에 설 때 이렇게 먹는 걸 보약이 저기 뭐냐 고깃국 한번 먹으면 막 소고기국 얼마나 네. 맛있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네. 잔치때 가서 쇠고기 한 점, 고기 한 점 먹는 거. 제사 지낼 때 먹는 거, 그게 딱 알만한 거. 왜 10분의 1이에요? 네? 왜 10분의 1이냐면, 그것도 이제 근무가 아니, 되는데. 이빨 수세면 뭐 8분의 1이에요. 8분의 1이에요? 이빨 아, 수세면. 그러면 뭐 그게 더 좋아. 소금이 네. 4개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32개. 아, 그걸로 따지면 더 네. 좋아.
하여간 그래서 제가 고기를 8분에 교환하자고 그러니까 차 타고 하여간 뭐 저 딴 얘기요. 아 이렇게요. 음양으로 될 때 이게 기륭화복이라고 기륭화복이 생겨서 피움치기리 눈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천 태 이제 여기 11번 지천 태비로 이제 가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서 피움치기를 올리잖아요. 현상론에서는 태가 교가 돼야 상승한다 이거거든요. 자 이 교가 교류 아니에요. 교류 지금도 이 정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제일 바닥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두 사람은 각각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나가서 문제고 한 사람은 너무 없어서 문제잖아.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그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할 거리가 없는 놈이 두 종류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천태에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조만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난리가 반드시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는 놈들은 분명히 언젠가 소식이 들려오면 뭐예요? 무너졌다는 소식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하늘을 날고 있는 놈은 소식이 돌았다 하면 분명히 추락했다는 소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바닥에서 기는 놈들은 소식이 들려오면 하늘로 비상했다는 소식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걔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추락하지 않느냐가 과제고 걔는 언제나 올라가냐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교류를 해라. 무슨 얘기냐? 돈이 많다고 해갖고 집 딱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조방식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저주의 화살이 돌 거 아니에요. 저놈 나쁜 놈 죽일 놈. 근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진 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병들고 힘없고 돈 없는 자들한테 나눠주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 이 사람이 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덕이잖아요. 주역으로 얘기하는 강한 힘이 나쁜 게 아니라 착한 뜻을 안 베풀 때 문제다. 그런데 지금 부자들이 그런 정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가 있잖아요. 원래 얘들이 절대 돈은 안 된다. 응? 카톨릭에서도 돈은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면제부 좀 팔아먹다가 무너져버렸잖아요. 이게 면제부는 안 되겠다는 거지. 눈에 띄잖아요. 이놈들 면제부 팔아먹다가 무너졌는데 지금은 더 큰 거 11조 팔아먹다가 무너졌는데 현금이 11조가 되면 무시무시하게 들어오잖아. 면제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 나라예요. 한 나라 11조가. 근데 왜 걔들이 무너졌냐 하면은 돈이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무너지는 재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바로 지천태와 천지비에서 나타나요. 자 여기 있는 이 엄청난 강한 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랫놈하고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 그냥 하늘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마치 돈을 갖다가 자기 지하창고나 통장에다가 5,000억을 저장해 놔봤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원인일 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든지 돈을 써서 이것들이 빙글빙글 돌게 해줘야 그 돈은 도로라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멈춰버리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는 교류가 돼서 뭐가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늘과 땅이 두 개가 다 이루는 거를 이루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드디어 서로가 만들어지는 형상이 생겨요. 천지 이 지천태에서. 그래서 소왕대의 교통 지동 이렇게 나오죠. 네. 소왕대가 뭐예요? 소탐대실이 아니고 여기서는 소왕대실이죠. 네, 네. 작은 것을 잃고
큰 걸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하늘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땅하고 서로 교류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작은 걸 잃어요. 뭘 줘요? 땅이 많은 걸 땅이 하늘에서 땅한테 뭐 베풀어요? 지금 비도 오잖아요. 비가 하늘에서 오지 뭐 땅에서 오니까 열 빛도 주죠. 네. 바람도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밖에 안 주는데 땅은 만약에 이게 없으면 비도 없고 햇빛도 없고 바람도 안 불면 땅에서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렇죠. 야 그랬더니 조금씩 줬더니 땅에서 이걸 받아들여갖고 여기에 고급 백과뿐만 아니라 그냥 낙원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늘에서 하나도 안 줬다. 이건 뭐예요?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이거를 주역의 이 작가는 이걸 관찰한 거예요 이게. 교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저기 철학적으로 따지면 지금 돈이 안 돌잖아요. 그래갖고 없는 사람들은 진짜 끼니가 한 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간단 얘기해서 돈 벌 곳이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뭘로 알아?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은 도시에는 저기 저 시골집에 가면 어때요? 약국도 있고 조금만 구멍가게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그 옆에 또 뭐 가게들이 쫙 도열해 있잖아요. 이 한 마을에. 그리고 여기 인가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한마디로 필요한 거 없는 거 다 마련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도 없죠. 서로 5건이 가거니한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이거 싹 다 없애고 마트 하나 다 쓰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만 쫙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만 좀 형식적으로 됐는데 이게 얘들이 이것만 가니까 그 옆에 있는 상가들도 다 죽잖아요.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교류가. 그래서 소왕 대내고 교통을 해야 그 뜻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으로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천태가 소왕 대내 교통 지통이라는 큰 이제 이슈가 있고 자 이제 여기 여섯 개의 소가 있거든요. 이 여섯 개의 소가 간단하잖아요. 주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효를 효는 별거 아니다. 이제 주역의 기본 골자 팔견이 음양 이것만 중시 여기는데 음양 사상 팔견은 현이상암이잖아요. 본체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처세술에 이런 기가 막힌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공부하면 할수록 맛이 나와요. 단맛, 신맛, 오미가 다 나와요, 여기서.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첫 귀절이, 첫 조사가, 발모여휘 정길지회. 우리 저 숙동생 네. 한번 해봐요. 발모여휘, 이거 굉장히,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쳤더니, 요즘 아주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발모여휘를 꼭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제대로 번역해 놓은 문헌이 없어요. 발모여휘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겠어요. 여기서 네. 발을 뭐냐면 뺄발자예요. 빼다. 이 모여 모자 모여가 뭐냐면 모여가도 옆에 요게 네. 잔디 아. 아주 작은 풀들. 네. 퇴는 뭐예요? 어휘할 때 모을 휘죠. 어휘할 때 휘잖아요. 보케뷸러리 그 네. 어휘할 때 어휘잖아요. 네. 모은다 그 뜻이 그러면 말이에요. 네. 그럼 발모여휘는 무슨 뜻이겠어요? 발모여는 잔디와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을 네. 뽑아서 모아놓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벌거나 네가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처음에 큰 대망을 품어야 돼요? 아니죠. 대망은 품 때 네. 일처리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나 불교가, 결국은 종교가 이 실생활에 하나도 영향 못 주는 건 뭐냐면 발모여회를 안 해서 그래요. 주식 투자하다가 왜 다 망하냐면 발모여회를 안 해서 그래요. 뭐냐면 이 발모여회는 아주
자그마한 거 잡풀들이에요. 근데 이 잡풀들이 쓸모 없을 줄 알지만 이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게 겨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중국에서 묶어놨다. 이거 마치 지금 저 집단 묶어놓은. 그러면 말먹이도 되고 막상 먹을 게 없어서 잘 마르잖아요. 그럼 풀쭉 먹어갖고 겨울을 났대요 이게. 근데 이건 별걸 없으니까 다 짓밟아버리고 잔디를 누가 그거 해갖고 그거 먹으려고 하는 놈이 누가 있어요? 큰 거 하나만 먹으려고 그러지. 맞습니다. 작은 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네. 쌓아놓는 지혜를 가져야 그래야 정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길하고 정복은 진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바깥에 있다는 얘기 보여요. 자기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아까도 했듯이 향내적인 절대 환희나 후회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 외는 바깥 세상에서 성공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천태는 내가 하늘이 땅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속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처음에 큰 목표 담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발모역이가 그래야 지천태의 큰 대업이 이루어지지. 처음부터 이 주식 끊었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1억 갖고 10억을 벌겠다고 대망을 품고 시작을 1억 갖고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남아 1억이? 1000만 원 남아요. 1000만 원 남아요 다. 1000만 원 왜 남냐? 왜 남겠어요? 무리하지 않은 몰라서 보는 거. 이제 주식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 4배씩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도 있고 2배, 3배로 해요. 이거 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0으로 가요. 0 마이너스로도 가는데 발모역회를 안 해도 돼요. 발모역회는 뭐냐?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되지. 자, 지금도 교회 가면 하늘만 믿으면 축복이 온다고 바로 온다고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거예요. 오히려 너 집에 가서 뭐 하나 가장 중요하고 피급한 것부터 하나씩 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 사람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지천태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포형 빙하, 우리 빙자의 빙하 불화유풍. 이것도 참 해석이 어려운데 이 뚝선생 한번 포용 빙하 한번 해봐요. 포용 빙자가 무슨 빙자죠? 빙하는 빙자는 아주 거칠은 바다. 아. 거칠은 바다예요. 포용하면 포용해서 넓은 바다처럼 포용해서 네. 그다음에 이런 불화유풍 그 좋은 벗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한번 새기고 잠이 확 도망갑니다. 아 그렇게 해야 쏙쏙 들어요. 세상에 네. 다른 분들도 뭐 한번 이럴 때 아 여기 뭔가 이렇게 한번 새겨봐야 여기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용은 포자가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일 지천태에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완성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받은 것을 전제로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 왜? 태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천지비가 지천태가 되는 건 가난한 자가 큰 돈을 버는 건데 여기는 태는 이미 이루어진 권력과 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 암시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자들은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야 인간부터 바로 되라는 얘기죠. 근데 포용은 뭐냐면 포용하라는 얘기예요. 네. 요건 너는 아니고 저건 아니고 자꾸 분별해 나가면 진짜 자기 말하고도 별로고 자기에게 세상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과 담조차도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뭐 간담이 별일이면 그게 뭐예요? 간암되고 폐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포용을 해야 대업을 이루는 거고 빙하가 뭐냐면 거친 바다, 이 거친 바다. 자, 대천이라는 게 주역에 많이 나오는데 빙하는 더 험한 빙하예요. 지천태라고도
좋게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은 빙하와라는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친 바다. 그러니까 포용을 하면서 큰 바다를 건너고 불화유궁 화는 멀화자죠. 멀화. 멀리 친구를 내놓지 말아라. 뭐겠어요? 소울이.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 친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지. 돈 있다고 친구하고 멀리 하는 친구, 애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관 대작을 해갖고 어울리지도 않는, 못 내는 데 있다니까요. 그런 개들 보고 하는 얘기, 이게. 친구를 널리 구하고, 근데 여기서는 빙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갖고 잘 사귀려고 하는 사람하고만 사귀지 말고 정반대의 것을 사귀라고 하는 게 그 말. 빙하는 어려운. 자, 정반대의 것을 받아들일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반대의 것.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몸이 빌빌 따갖고 암을 걸려갖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럼 살 길은 뭔지 아세요? 살 길은. 암을 걸리고 지금 몸이 아프다 하면 살 길은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살 길. 주역으로 보면. 정반대의 짓거리 하면 살아요. 아, 해오던 짓이에요. 그렇죠. 네. 그 무슨 얘기냐. 계속 고기만 처먹은 놈들은 풀을 먹을. 그래서 산소. 그것도 생풀. 익은 거 먹지 말고 생풀. 그래서 제가 동네에 오면 뜯어주자. 그때 우리 사모님은 뭐, 거기 있는 풀들을, 살아있는 풀을 먹을 때 이게 보답을 해요, 몸에. 그냥 받아들이, 기가. 그러니까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이건 전부 현대 도시병이에요, 이거. 정반대의 걸 받아들이는 건 바로 자연에 들어가서 풀 먹는, 그러면 낫는다는 거 아닙니까? 낫는다는 사람은 뭐가 심심찮게 나잖아요. 내가 인간관계가 안 돼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봐봐요. 그러면 문제가 정답입니다. 제일 미워하는 놈을 용서. 용, 허기고. 근데 어려운 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시죠. 뭘 왜 그러냐면, 그걸 하게 되면, 제일 미워하는 놈을 용서하고, 이게 허기고. 허기고가 뭐예요, 이게? 용서하잖아요. 허기고 앤드 허가. 오케이. 이게 저 서양 병원에도 있어요.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왜 그러냐? 잊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부처님이 얘기한 거예요, 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남에 대해서 내가 원한을 가지면 이게 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독처럼 나를 끌고 간대요. 어디로 끌고 가요? 자꾸 보복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우라통이 터져갖고 이걸 울분을 풀려고 그러고. 또 어디로 끌려가요, 이 결국? 진흥창 끝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부 앤드 포개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불화유궁은 친구를 멀리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반대의 것을 받아들여야 큰 대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지천태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 아래가 태면, 밑에 세 개가 양인데, 지천태는 위로 올라갈수록 음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천궁이 도래했다 해도 이미 그 속에는 멸망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천궁에 딱, 에덴이 동산에 딱 상륙하는 즉시 걔들은 이제 무너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효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평, 불피, 무왕, 불복.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무평, 불피. 피가 뭐예요, 이게? 언덕이 이렇게 쫙, 저 뭐냐, 기울어진 걸 뜻하잖아요. 기울어지지 않은 평지가 어딨냐. 잘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기울어지다가 무너질 때가 온다는 무평, 불피. 무왕, 불복. 갔다가 안 오는 게 어딨냐. 가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안 오는 거 저 좋은 분들이 있는데요. 맨날 좋은데요. 누가요? 저
죽은 사람 한 번도. 아, 그래서 더 좋은 데가 있어. 죽은 사람이 안 돼서 그 지난번에 제가 농담 죽은 죽고 나서 참 진짜 좋은가 보다. 갔다가 한 번도 안 하니까. 나쁘면 올 사람도 있을 텐데 너무 좋아서 안 온다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갔다 온 사람 있죠.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오냐는 관점이 윤회설과 이제 천당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더 해명하려고 불교와 기독교와 종교를 비교해 갖고 제가 한번 연구한 적이 있어요. 신념과학까지 연결해서 그건 다음 얘기하고 일단 그래서 무한불복은 갔다가 돌아온다니까 뭐예요? 갈 때는 돌아올 걸 대비해야 되고 또 올 때는 갈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항상 이름 일양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일 4단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편편불복 불개이고 해갖고 이제 좋은 시절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편편해라는 얘기예요. 돈 있다고 난처하면은 타겟트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편편이 뭐냐면 새가 날개짓 하는데 아주 편하게 날아가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 아래로 이거 아주 낮게 날르든지 꼭대기 날르든지 하면 낮을 때는 다른 짐승들이 잡혀먹기 좋고 우리에 올라가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편편은 뭐냐면 그런 선에서 넘치지도 말고 부족한 상태에서 불구 부유한 채처럼 하지 말고 불개이고 부가 여기서 부가 또 나오죠. 이 부가 자주 나오거든요. 네. 이 부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사랑과 이건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미쁨이에요. 미쁨. 기독교적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이게 말이 좀 막 섞여 나오잖아요. 좋은 말이긴 한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 종합해보면 결국 주역에 있는 분들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가 각각 어떤 때에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게 주역이고 이거는 그냥 쫙 나열돼 있죠. 도덕경이나 어떤 책도 다 보면 덕목이 나열돼 있는 건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주역은 어떤 때는 오래 참으라고 어떤 때는 온유해라 이렇게 때와 곳에 따라 처세들이 다 다른 게 틀려요. 이 미쁨과 사랑에는 바로 그 차이. 미쁨은 어미 새가 자기 새끼 새를 품고 갖고 있는 미꿈이 뭐예요? 그거는 원초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게 네. 이 허황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사랑해라 그 말은 좋지 근데 사랑을 부르짖는 놈들이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니까 도대체 저게 사랑이야? 라고 캐신바클 같잖아요. 근데 이 미쁨 부는 뭐예요? 어미새가 자기 새를 끌어안듯이 자 어미새가 자기 자식을 이 자기 알을 품을 때 조건부로 해요? 아니요. 내가 요놈한테 나중에 나면은 내가 대가를 받으려고 안잖아요. 예. 무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기초로 해서 사랑이 어떻게 돼? 미쁨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철학적이고 이거. 자 그래서 불개 경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개 이거 뭐냐면 그래서 제가 동장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처음 놀라는 게 왜 여기 문이 없냐 여기 다 훔쳐가면 어떡하지 원래 다 훔쳐가라고 열어놓으면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할 말도 할 말이 없죠 왜 개가 없냐 개는 자기 주인한테만 충성해서 오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필요 없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불개예요.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져가고 또 안 이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집이 부채가 된 이유가 아버님이 집에 제가 가는데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제가 원래 살던 집을 세를 줬더니
그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 근데 중국 동포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 열쇠를 갖다가 그 이 아파트 앞에 그 저기 물통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갔는데 거기다 놓는데 그래서 아 그 잘 됐다. 부동산이 여러 군데서 오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나가고 빨리 보기 좋고 하겠다. 열쇠 다 복사해서 하느니 그렇더니 어느 날 딱 전화. 아니 선생님이 도둑 맞았어요. 아니 그게 뭐 거기 살림살이도 없던데 뭐가 되었어 그랬더니 금붙이 금붙이하고 자기가 시집 올 때 이거 어떤 거 꼭 해갖고 장롱 속에 넣는데 국이 없어졌대. 아이고. 야 세상에 이런 도둑놈이 다른 건 그 가져갈 길거리에 널려 있잖아요. 그것만 가져.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돼 이 금붙이를 없애든지 하고 문을 열어놔야지. 그걸 그냥 놔두고 문 열어놓는 게 어딨어요. 제가 얘기가 농장에 가져갈 그런 금붙이가 없어요. 약초만 둬도 그건 뭔지 몰라서 못 먹어. 그쵸. 약초만 둬 이렇게 싸놔도 이게 도대체 뭔지 독이야. 환자가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못 가져가요. 그거 못 먹는 만두가 뭔 필요 있어요. 이거 다. 그러니까 불계의 부가 됐을 때 제일 편안한 부가 된다는 거. 가져가라.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가. 그 이제 여기서부터 우염에 대비하는 거예요. 태가 기울어질 때 이렇게 해야 오래 간다는 재을 귀매 이지 원결. 재을이 누구예요? 재을이 이게 유명한 주왕 있잖아요. 그저 달기의 남편 주왕. 그 주왕의 아버지예요. 재을이. 근데 재을이 못난 자식을 둔 거예요. 이 주왕.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식이 다 훌륭하지 않잖아요. 확률상 아빠 엄마가 다 A급이면 자식들이 몇 명이 B급이 남은 자도 C급이 확률상 유전학대 4분의 1. 네 맞아요. 정확하게 4분의 1이 C급이 나와요. 4명 나면 아빠 엄마가 다 C급인데 자식이 A급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4분의 1. 그것도 4분의 1. 그 4분의 1이 우연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 우연, 이 저 주사위를 던지는 요 우연이 뭘 만들어요? 세상을 변화를 초래해요. 네. 그 우연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해갖고 생물학자가 우연이 필연이라는 책을 줬어요. 생물학자가. 뭐냐면 이 우주의 발전은 인간이 이 정도까지 된 건 처음에 돌연변이 아니에요. 그게 예. 우연히 돌연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택이 되면 뭐예요? 진화가 돼갖고 쌓여서 이렇게 뭐가 되니까 지금도 우연이라는 것이 그 돌연성 이것이 진리 찾는 작업의 첫 번째 길이에요. 이게 불은 어떻게 해요? 불은 이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지금도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자꾸 불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돼요. 대신 어떻게 발모여비로 해야 돼요. 크게 목표 두고 한 번에 날리려고 하면 한 번에 쓰러지니까 재을 김의 이지 원기는 뭐냐면 자기 희생을 의미해요. 재을은 귀매, 자기 이 귀매가 뭐냐면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건데 누구한테 시집 보냈냐면 그, 저, 문왕의 아버지, 주나라의 아버지에다, 그러니까 그,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딸을 저 변방에 옛날에 중국에서도 흉노에다 막 시집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후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재을 귀매 이지. 그래서 지가 뭐예요, 이게? 복자를 지자로도 이게 복지예요. 복지. 복이 원래부터 길하다. 여기 성우구황 좌우고인은 이제 천지 비하고 연결이 기능되니까 5분만 했다가 마죠. 네.